자, 엄마한테 앞으로 사람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요. 엄마 구설, 망신 이게 엄청나게 들어와요. 내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순진하면서도 이용을 많이 해 이용을 해도 괜찮다 할 정도의 엄마가 순하게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지만 내 하는 일에 참잘 뛴다 소리도 못 한다. 이 실적이 지지부진할 낀데 지금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엄마 경기가 경기인 만큼 있는 그것도 다 없애는 형국 아이가 그죠? 근데 지금은 요가 아니라 내가 지지부진이야. 그냥 보통 평타만 쳤지 내가 완전 탑을 찍을 정도는 못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왕지사 할 거면 엄마 따위가 근데 왜 엄마가 그걸 왜 탑을 못 찍는 줄 아나?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다. 엄마가 안 해도 될 걱정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놔두고 혼자 골똘히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랬네, 저건 저랬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잔소리로 변해간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 뭔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 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다 보면 오지랖이라 그러지. 그게 그냥 귀찮아지고 잔소리이고 싫다 싫다 소리가 나고 엄마를 자꾸 멀게끔 하는 그런 그게 생기거든. 그러니 엄마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끌어다 안고 하지 말란다. 걱정을 많이, 원래도 내가 사주팔자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근데 그런데다가 내가 안 해도 될 걱정을 또 갖고 와갖고 또 앉아갖고 내가 혼자 골똘히 또벽 보고 반성하듯이 꼭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남 앞에 가갖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다를 못 하고 온다. 그래서 혼자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린다. 아, 그때 이 말할 걸, 저 말할 걸 하고 혼자 그 뒤에 또 올리는 맞아요. 스타일이야. 그거는 후회를 항상 해요. 그래요. 늘 집에 와서 후회하면 뭐해? 그죠? 이제는 말하는 법도 말법이라 그러죠. 그거를 자꾸만 집에서 하고 나아가서 그거를 써먹지. 밖에서 못 하고 들어와서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써먹지 말래. 에이? 그러니까 그만하게 엄마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생각해. 그게 습이 되어야 되는데 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빨리 치고 나오는 그 애드립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엄마 혼자 책을 많이 읽어라. 내가 공부를 했으면 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으면 참 선생도 해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 이제 뭐 누구의 탓도 할 필요 없어요. 안한 언니 탓이에요. 맞잖아. 네. 아유, 부모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열심히 해가 장학금 타지. 이 소리가 나올 정도야. 언니가 안 하고 노는 거야. 그죠? 후회하지 말. 뭐 지금 와서 후회해 본 들이야.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 나이 얼마 안 됐다, 엄마.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넘겨가셨으면 좋겠고. 하는 일로는 요번 연도 형국 자체가요, 엄마. 새롭게 들어오는 내한 해가 작년까지는 언니야가 운기 자체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 연도 들어오는 운기가 주춤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처지면 안 돼요. 그러니 뭔가 내가 플러스를 시키고 다시 뭔가 재정비를 해라. 그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내년이 아홉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아홉 수만 곱게 놔라. 내 마음의 안정 단단히 먹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가자. 이렇게. 그러면은 언니가 그 후년이 괜찮을 거니까.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계속 지금 하는 일? 하늘 일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 돼? 밖에서 하지 못했던 걸집 안에 끌고 와서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밖에서. 미리미리 내가 집에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고 아이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 엄마.
본부 공부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밖으로 나가서 써먹으세요. 들어와서 혼자 후회하고 허벅지 찌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본인 우울증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이번에 가시고 나서 두 분 다 같이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신랑하고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갑자기 제가 나는 엄마가 신랑이랑 붙어 사는 것도 대단타 생각하는 게 원래는 엄마가 이혼을 했어야 돼. 그쵸. 고비가 있었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 갔다가 왔 있었거나 혼자 있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있으나 마나 한 거야. 솔직하게 지금 우리 신랑이 있으나 마나 그냥 나한테 그냥 애들 아빠니까 자리 매기만 하고 있어라 요 정도이거든 사실. 근데 옆에 남편이 있다 해도 위로 위로라든지 뭐 뭐라 해야 되지 든든한 백이처럼 그렇게는 안 보여. 그렇죠. 항상 걔한테 그래요. 본인이 치마름만 둘렀지. 맞아. 본인이 대주 역할을 해야 돼. 뒤집어 먹은 거야. 그 아빠가 이제 여자고 엄마가 남자야. 네, 신랑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남자냐고. 어쩔 수 없다. 줄이 강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거 없어요, 언니.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의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그 우울증을 감당을 조금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이 슬픈 이거를 뭔가 자꾸 빠져들면 안 돼요. 늪처럼 자꾸 더 빠져들거든. 근데 여기에서 조금 훌훌 털고 일어서라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왜 동시에 그렇게 가신 거야? 아빠가 그 코로나 초반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안 좋아지셔갖고 병원에 좀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급 안 좋아지셔갖고 응급실에 4월 달부터 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엄마가 아빠 중리 사니 하면서 그래갖고 왔다 갔다 연구 안 하다가 같이 체력이 떨어지고 같이 엄마가 이제 급 엄마도 급 8월 달에, 7월 달에 엄마가 병원에 그냥 입원을 했는데, 엄마는 보름 만에. 돌아가시고. 예. 아빠는 3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엄마 돌아가신 5일장도 못 치르고 아빠 같이 가셨어요. 겹이네. 예. 중요한 건 언니야. 언니도 언니지만, 집안 가중 자체에 이쪽으로. 같이 뻗어져 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엄마 그 멘탈 빨리 깨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말 들었어요. 그 멘탈 좀 빨리 털고 일어서야지. 안 그러면 엄마 내 자손이 같이 뭔가 자꾸 안 좋은 거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뭐 따로 볼 필요 없이 딸이 문제예요. 엄마는 믿고 있거든 사실 내 딸이니까. 그래서 엄청 믿고 있는데 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단 말 있죠. 그런 식이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시키고 그 벌전이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겹쳐버리면 안 된다 소리가 나. 그 우울증이 엄마의 우울증이 같이 그냥 아우라처럼 뭔가 그것처럼 퍼져버려. 그러니까 무슨 병균처럼.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병균처럼 자꾸 그 이렇게 옆으로 자꾸 뻗쳐요. 그 안 좋은 기운들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형국에 있다 보니까 아빠하고도 좋은 말을 뱉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는데도 얘가 듣기 나름이라고 이상하게 나를 세우고 내하고 이 대화가 된다거나 엄마는 또 나를 세워서 신경질적이 된다거나 짜증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그렇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올 스탑을 시키든 빨리 털어내든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이번 연도가 안 좋아요. 여기에
이 어르신들 말고 어르신이 또 있어요. 저희 친정에는 두 분밖에 시댁이든 시댁에는 계세요. 두분다 계세요. 예. 요쪽에 아프신 시댁 어르신 쪽에 아프신 분. 할아버지, 시아버지. 안 좋은 사람이 시아버지야. 네. 나이. 약을 많이 드세요. 네. 나이. 나이가 이제 칠순 됐을 거야, 아마 칠순? 칠순. 네. 저희 아빠랑, 아, 52년생이네. 52년생. 네. 용띠네. 네. 미안해요. 상복을 또 입을 수 있는 형국이 와요. 그럼 제 꿈이 맞네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갖고, 그랬던 것 미안해요. 같아. 네. 근데 막으세요. 막으세요. 어떻게 막아요? 사자를 물리세요. 자꾸만 상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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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복상이라 그러잖아. 이 집은 사자가 지금 떠나질 않아요. 언니 뒤에 지금 향이 자꾸 꽂혀가지고 향이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지만 누군가가 보호를 하고 있다지만 절대 언니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응? 알겠죠? 그러니까 거두세요. 그게 제일 우선 1번이고 내 새끼 지키는 거. 그게 뭐 새끼 건드려서 미안하지만 그 울증이 얘한테도 뻗쳐져 있으니까. 응? 내가 내 정신이 아닐 수가 있다고. 멍 때리는 게 너무 심해져요. 예. 엄마. 어? 공부해야 될 나이에 멍 때려갖고 대겠나? 그자? 알겠죠? 하는 일 요거 하셔도 됩니다. 쭉 하셔도 되는데 대박 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형국이 못 됩니다. 전 대박은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이 길을 갈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가셔도 거. 돼요. 가셔도 되고 내가 요리 띄고 저리 띄고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줄이 있다 보니까 왜 뜬동 요뭐 뭔가 닦아내고 빌어가고 하는 거는 엄마가 어디에 점을 보러 가더라도 야너그 줄이 강한 게는 많이 빌어라 하는 소리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인연을 지어서 자꾸 내 가족의 이름 성명을 밝혀서 내생그 자꾸 누군가가 본인을 위해서 보호막을 쳐주고 빌어줘야 되는 그런 자주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내 혼자 기도하고 할수 있다 싶으면 본인이 계속 기도를 하고 다니고, 아니고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때라도 뭔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 털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 오케이? 예. 일단 우울증부터 터세요. 우울증이 왔구나.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다 알잖아. 예. 조금은 있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조금은 있겠거니. 아니, 많이. 아무튼, 그래요. 또, 다녀가는 끝으로, 어쨌든, 뭔가 안 좋은 상문, 사제찐, 상문찐, 이런 거 뭔가 문을 열어서 조금 걷어내시면서 기운 좀 받아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운 좀 받아가시면서, 마음 단도리 잘 잡고,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돈 쫓아가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살아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근데 좀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요. 걱정부터 하고 앉아있지 마라. 알겠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